두 번째 주제는 그룹핑입니다. 디스트리뷰션과 반대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가로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룹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나오죠. 이걸로 그룹핑하면 되죠. 그렇죠? 2A 더하기 5B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 3A-7B 이런 식으로 그룹핑 간단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룹핑의 반대죠. 재밌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요 녀석과 요걸 곱해주고 요 녀석과 요걸 곱해주고 한 것이 요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걸 곱해주고 이 녀석과 이걸 곱해준 것이 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룹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녀석과 뒤에 두 녀석을 각기 묶습니다. 사각형 묶은 다음에 이것을 공통분모 최대공약수로서 뽑아내고 5B가 되죠. 이것의 최대공약수가 숫자 2죠. 이를 뽑아내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2A-3이 이 두 녀석의 최대공약수가 되어서 5B-2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죠.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부호에 좀 신경을 씁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앞에 두 개를 빼서 앞에 두 개에서 최대공약수 GCF가 3X 뒤에는 GCF가 7이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GCF가 이렇게 2X-3Y가 어떤 GCF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도 볼까요? 똑같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한 다음에 앞에 두 개의 GCF X, 뒤에 두 개의 GCF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나오는 이 녀석이 다시 GCF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GCF가 두 번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의 GCF를 각기 두 개에서 뽑아내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전체에서 GCF인 5Y-8 이것을 뽑아내는 거죠. 다음 예제를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뽑아냈는데 6B-7이고 다음 6B-7이 됐으니까 아니요. 이 순서 제대로 되어 있군요. 밑에 것이 아마 그런가? 밑에 것도 바로 되어 있네. 뽑아내는 겁니다. 밑에 것도 보니까 요렇게 해서 뽑아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이번엔 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앞에 두 녀석을 해서 GCF를 뽑아내고 했는데 뭐가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이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순서를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GCF를 각기 두 개씩 쌍으로 묶어서 뽑아내기 편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딱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봐서 어떻게 두 개씩 묶어서 GCF를 뽑아낼까 생각해 봤더니 요렇게 묶은 다음에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되는 거죠. 잘 보시면은 7 더하기 Y고 이건 Y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순서를 바꾼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매칭이 되겠고 그리고 이걸 보고 이게 상기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생각이 나게 될까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요령을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을 잡는 거죠. 수학이 동작하는 원리를 파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아주 뭐 능수능란하게 완전히 도사같이 이렇게 뭐 해내는 사람이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수학을 전공을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과정이죠.
인공지능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은 어떤 수학의 개념, 수학의 원리를 이해라는 거죠. 자, 이거는 b-a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1을 뽑아내서 a-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딱 4개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2개 묶고 이거랑 이거 2개 묶어서 뭘 뽑아낼 수 있겠다. 뽑아내니까 바뀌어 있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바꿔줘서 순서를 안에 그걸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딱 보고 뽑아내는 기술들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